가치와 노동자의 권익이 공정하게 보장되고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본과 기술만 가지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의 권이 공정하게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분들의 일터가 안전하고 발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강성 노조, 이게 왜 강성인 줄 아십니까? 세고 열심히 해서만 강성이 아닙니다. 불법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민간 정권은 본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중소기업, 또 어려운 소상공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누가 돌봅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연봉제의 대기업에서는 월급이 쭉쭉 올라가죠. 그러나 그 월급 못 주면 회사 접어치우라고 합니다, 이 정권은. 그래서 많은 기업이 문 닫고 거기서라도 일해보려고 하던 근로자들, 실업자되고 자기들이 받던 월급에 3분의 1, 4분의 1도 못 되는 기초생활 보장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강성 노조를 전의대로 내세우고 정치 동업하는 정치 세력을 국민들께서 프로 심판해 주셔야 나머지 96% 노동자들의 공정한 권익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외국에서도 기업이 들어오고 우리 기업들도 공장 더 짓고 일자리 더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 정권의 대선 공약을 보면 마치 대공황 때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세금 걷고 국채 발행해서 공공사업 벌려서 경기 부양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거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대공황 때는 은행도 망하고 기업도 망해서 국민들도 다 실업자 되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 나눠주는 죽을 배급하다 먹으면서 연명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완전 후진국가가 공업화를 할 때 일시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행도 기업도 다 돈이 있고 투자 여력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가지고 일자리 못 만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세금과 국채를 합쳐서 500조를 더 썼습니다. 그런데 주 36시간 이상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 오히려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국민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철지는 운동권 이념 수십 년 된 걸 신조단지처럼 모시고 정치권 주변을 수십 년간 맴돌면서 벼슬자리 인권에 집착해온 사람들의 그 정체를 이제 정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정권 잡아 한 짓이라고는 국민을, 더구나 더 어려운 분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정치가 망가져도 부자들은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그러나 서민과 어려운 분들, 청년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왜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한 것이고 법치가 중요한 것인지, 그게 바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부패하고 권력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고 권력이 국민들을 속이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경제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는 좀 더 힘들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우리 청년이 꿈꾸는 나라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또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 초저성장을 극복해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지 않으면 지금 이 민주당 정권 들어와서 더 심각해진 이 양극화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니, 일자리가 생기고 돈 벌 기회가 있어야 양극화도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계층 이동을 하고 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약적 성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을 우리가 빨리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를 맡게 되면 이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가,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으로 바뀔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규제도 풀고 인재도 키워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양극화 해소라는 게 부자들 세금으로 뺏어서 나눠주는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복지도 성장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또 성장은 따뜻한 복지로 방을 온기를 있게 만들어 놓아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되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차대한 세계적인 대전환기에 우리가 실기하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글로벌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확고히 하고 시장 경제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시대 착오적인 운동권 이념으로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예속돼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놓인 상황과 또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이 정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시고 주권자로서의 심판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부를 맡겨주신다 한들 저희가 일당 독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당과 협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야당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대통령! 대통령!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정부를 맡게 되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신속하게 합당해서 저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과학과 미래를 결합해서 국민 여러분들 주인으로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도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 여러분께 통합을 선사해 드리고 경제 발전 이루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래야 미래의 주역인 청년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멋진 설계를 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뛸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행복하고 일터에서 안전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튼튼한 중산층이 이 위기를 받쳐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성장도 균형 있게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노동자 갈라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인들 업고 다닐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강자와 약자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기업 간에도 정의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말씀이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바로 상식입니다, 여러분. 운동권 이념의 억지가 아니라 이게 바로 상식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선진국 잘 사는 나라에서 바로 이 상식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고 나라가 굴러갑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똑똑하고 교육열 높고 근면 성실합니다. 정부만 바보짓하지 않으면 못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안정 못 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응원과 격려로 정치를 모르는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세력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시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거 볼 것 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만 쫓아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국민을 속이는, 민주주의를 망치는, 부정부패는 지위, 구하, 이편저편 막론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으로 처리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이 있더라도 언론중재법 같은 언론의 재갈 물리는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판 늘 귀 기울이고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 초심자라 아무런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제가 국민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의 180석으로 행정을 못하게 발목을 잡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뭐가 겁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세력은 국민, 주권자이신 국민뿐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의 이익 하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청년이 꿈꾸는 성장하고 안전한 나라 꼭 만들기 위해서 3월 9일 내일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다 모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청 앞에 이 행사 질서 유지를 위해 고생하신 우리 젊은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해 산불 때문에 소방관 한 분이 과로로 순직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숨 걸고 산불 진화에 헌신하시는 소방관과 산림청 관계자들에게도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목소리가 더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함성과 이 응원, 격려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유권자 여러분, 희망의 전통경찰을 만들어낼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 힘찬 연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모든 분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정권교체 시험 수망을 펼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정권교체 기호 2번 윤석열 메시지가 담긴 변 대형 변수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시는 안철수 분들의 영화를 담아서 윤석열 Go!
대통령 후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당장 위해 참여하십시오.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자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다음 분량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 5일 우리는 승리합니다. 윤석열은 승리합니다. 3월 9일 여러분 정경정책을 위해 꼭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 2번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입니다. 국민의 선 윤석열.